지난해 대구 수성구에서 발생한 미분양 물량 탓에 이익이 급감한 ZSND가 이를 만회하기 위한 움직임에 분주합니다. 기수주 사업장들의 공사비 증액 협상과 더불어 수익성이 담보된 사업만을 수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분양 사례에서 비롯된 지나친 선별수주 기조는 회사의 영업실적 회복 시기를 다소 늦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ZSND의 올해 1분기 말 연결 기준 대손충당금은 약 1억 7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10월 만촌 자이른의 계약이 모두 완료되면서 대손충당금 설정에 따른 영업 손실이 더 커지는 것은 막았습니다. 실제 지난해 3분기 ZSND의 연결 기준 매출은 1조 8,94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1% 성장한 반면 영업이익은 1,066억 원으로 20.7% 감소했습니다. 올해 1분기 말 연결 기준 만촌 자이르네를 포함해 주택공사 관련 대손충당금은 전무합니다. 현재 이 단지의 공사 미수금 32억 원만이 남아 있습니다. 또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ZSND의 만촌 자이르네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액 1,086억 원이 기록돼 있으나 3월 4일 이를 모두 상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3월 ZSND의 수주잔액은 1조 9,59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천억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주택부문 수주잔액은 전년보다 줄어든 9,261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수준을 기록 중입니다. 실제 주택사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매출 규모는 지난 2022년 고점을 찍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주택사업 부문 매출은 3,373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13.6%를 차지했으나 지난해 2,503억 원으로 규모가 줄었고 비율도 10.5%로 감소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매출액은 733억 원에 그쳤습니다. 문제는 올 들어 ZSND가 유지하고 있는 선별수주 기조의 영향으로 뚜렷한 수주 성과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4월 636억 원 규모 서울 을지로 3-9지구 업무시설 신축공사를 수주한 것이 올해 회사의 유일한 수주 기록입니다. 다만 기존 수주 사업장들의 수익성 개선 노력 성과가 속속 도출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ZSND 관계자는 공사비 증액 사유가 발생한 프로젝트의 경우 계약서의 근거에 적합한 절차에 따라 공사비 증액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기수주 사업장들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수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